양압기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양압기. 네. 잠을 자는 동안에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코도 굴고 숨이 막히고 잠을 자주 깨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압기를 쓰는데, 양압기는 아시다시피 인공호흡기 아닙니까? 숨을 강제로 불어넣는 인공호흡기를 매일 쓰고 잔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.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인구가 사용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명이 쓰고 있겠죠. 이 양압기, 저희는 양압기를 벗겨드립니다라고는 컨셉을 가져갑니다. 양압기 사용자들의 한 80-90% 정도는 굳이 양압기 안 쓰고도 충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. 원리를 알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. 그럼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, 프랑스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덩치가 한 그 140몇 킬로였거든요. 굉장히 심한 분인데 양압기를 처방받고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막 그런 고민하는 차에 마침 저희 유튜브를 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저기 가면 뭔가 해결이 가능하겠다 해서 한국에 올 일을 일부러 만들었대요. 그래서 오셔서 요 제품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검진도 하고 또 뭐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 갔다가 이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오셔갖고 착용해 보시고 좋다. 그리고 떠나기 이제 출국하기 전에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. 전혀 그런 문제 없이 출국할 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효과도 잘 보고 불편하지 않다 해서 무사히 출국해서 지금도 잘 쓰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. 또 이제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은 역시 유튜브를 보시고 오셨어요. 산티아고 순례길 한 달 여정을 잡으셨는데 제일 걱정이 내가 코골이도 심하고 무흡도 심해서 양압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양압기를 들고 이 순례길을 한 달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컸다는 거죠. 그런다고 양압기를 안 쓰자니 옆 사람들에게 피해고 또 본인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이 나던 차에 저희 유튜브를 보고 오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 가기 전에 검진도 다 하고 뭐 필요한 물품도 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이 바이오 카드도 맞추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. 이거 했는데 코골이 때문에 이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했는데 사실 한 달 동안 계속 걷기를 하루 종일 걷는 거잖아요. 굉장히 몸이 피곤해서 아주 그냥 코골이 때문에 옆 사람이 아주 큰 민폐겠구나 했는데 정작 이걸 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.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코를 디릉디릉 걸고 막 컥컥거리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잠을 설칠 지경이었어요. 그래서 덕분에 그 한 달 동안의 여정에 그 몸도 잠을 잘 자니까 몸도 훨씬 덜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그래서 되게 행복한 의미 있는 그런 여정을 마쳤다고도 합니다. 제대로 만들면 제대로 효과 보는 거고 잘 못 만들면 효과도 못 보고 불편하고 부작용 생기고 하는 게 이 구강장치 굉장히 섬세한 장치거든요. 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맞춰주고 어떤 위치로 설정해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정말 효과 잘 보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구강장치 쓰면 돼 그게 아니거든요. 양압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. 양압기는 사용만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양압기를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 구강장치는 사람마다 티끌 하나만큼의 오차만 있어도 불편해집니다. 0.1mm, 0.2mm만 어떻게 맞지 않아도 효과가 부족해지기도 하고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.
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 경험과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